Times. 예, 척 노리스 영화 중에 Good Guys Wear Black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편은 까만색을 입는다. 네, Good Guys Wear 정마토 모셨습니다.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이번에는 티타늄 피니쉬가 올라간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편은 검은 옷을 입는다. 우리 편이죠. 네, 네. 완전 우리 편. 그렇습니다. 뭐 지금 버즈비에 촬영하러 오시면서 검은 옷을 안 입은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네. 그때도 검은 옷이 80%, 네. 20%만 하얀색. 그렇죠. 그때도 아마 티만 검은색이고 바지가 진청. 네, 맞아요. 네, 진청 맞다 맞다. 그러니까 그랬죠. 그게 유일하게 검은색이 아닌 거였어. 네. 그렇죠. 오늘은 또 평소처럼 완전히 시꺼멓게. 네. 오늘 또 여기 탄알집까지 이렇게 달아주시고. 탄알집. 네. 다음에는 좀 밝은 거 입고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밝은 까망 입고 오세요. 네. 어두운 까망이랑 밝은 까망. 티타늄 입고 오세요. 티타늄. 회색. 아, 티타늄.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나왔던 머리도 워낙에 흑발이어가지고. 맞아. 그 색깔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머리도 약간 짙은갈색인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래 색깔인 사람이 있고 유독 염색한 까만. 것처럼 까만 사람이 있는데 마초 씨가 약간 그래요. 머리가 그렇죠. 엄청 까맣고 흙도 네, 많고. 그렇죠. 그래갖고 다 검해. 네. 네, 여기 머리에서 약간 그 블랙이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 오늘도 우리 편 검은 옷을 네. 입은 정마토와 함께 네. 기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우덴 6 티타늄 모델인데요. 이게 DR 티타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DR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네. DR이 과연 뭔가? 뭐 닥터라는 의견도 있었고 뭐 드림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해봤으나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적절한 결과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전달을 못해드리게 됐는데 그 상품 설명에도 새로운 시리즈다 이러면서 DR, DR 계속 박아는 놓는데 DR이 뭔지를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보우덴 6 DR 티타늄 혹시 DR의 그 뭐 약자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밑에다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써 있는 보우덴 DR. 보우덴 DR 그렇게 해놓고 전혀 뭐 DR에 네. 대한 뜻이 없어요. 그렇죠. 자, DR 티타늄 요게 지금 티타늄이 어디에 들어갔냐? 겉에 피니쉬가 티타늄 피니쉬입니다. 지금 탑이 솔리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데 메이플의 나무질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죠. 그 오.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피니쉬가 티타늄 피니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니 티타늄을 뭘 어떻게 하면 피니쉬를 할 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을 칠하듯이 티타늄을 칠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뭐 가공을 하든가 뭐 가루를 내든가 뭔 기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티타늄 피니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가격이 좀 있어요. 362만 9천 원입니다.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탠다드 모델들이 대부분 200만 원대 중반, 네, 그 정도 가격이 포진이 되어 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 스탠다드 모델들은 200만 원대 초반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전장 81cm, 무게는 2.22kg. 두께는 41mm, 12플랫 뒷돌리는 74mm로 엔듀어넥 치고도 조금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요. 탑에 솔리드 메이플 탑, 바디에는 체인버드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체인버드네요. 네 개는 마호가니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엔듀어넥, 그리고 스트링 락, 지판은 리치 라이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8mm 20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635에서 648로 가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4, 제스카 5711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스트랜드버그의 오리지널 넥 브릿지 픽업이에요. 오랜만이죠. 오리지널.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의 5 픽스트 브릿지가 올라가 있고요. 티타늄 하드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에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1단은 브릿지가 시리즈로 들어간 험버커고요. 네. 2단은 넥은 이너사이드, 브릿지는 아우터사이드 패럴렐입니다. 오. 3단은 쌍험이고요. 쌍험. 4단은 넥 아우터입니다. 5단은 넥 시리즈 험버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네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펜더 앰프 프론트 모드 가겠습니다. 네. 네, 봉인된 정마토. 오. 소리가 좀 확실히 서픽업에 비해서 좀 더 좀 따뜻하고 네, 네. 네 아랫단이 조금 네, 더 이렇게 벙벙해요. 네. 풍성한 느낌. 네. 네, 프론트 싱글. 네. 쌍업입니다. 확실히 피지컬이 좀 느껴지죠.
아우터. 이 스트랜드버그 픽업도 개성이 넘치네요. 그렇죠. 참 좋네요. 그 다음에 브릿지 언버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스튜디오 계열의 픽업 그런 셀렉팅은 아닙니다만 딱 들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의 그 서 픽업이나 다른 픽업들과 이제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 오리지널만의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네. 마샬로 바꿨습니다. 네, 프론트 먼저. 네. 네. 아, 이걸 한번 쳐줘야 돼. 코드를. 또 나왔다. 손바닥 나왔다. 이걸로 세 개를 짚어요. 이걸 세 개. 아우 징그러. 아우 징그러. 네. 3단. 쌍음. 봉인. 봉인. 굿. 좋아요. 자. 굿. 좋습니다. 확실히 사운드 자체가 조금 그 장르적인 성향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깔끔한 팝 사운드는 아니에요. 예, 확실히. 예. 느낌이 하드하고 뜨뜻하고. 네, 뜨뜻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듀얼리스트 해갖고. 오우, 좋습니다. 예, 깔깔하네요 느낌이. 예. 레드락크. 약간 그 챔버드 바디 소리도 약간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던컨 감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까끌까끌한 그런 네. 느낌. 네, 좋습니다. 마샬 개인으로 한번. 아, 좋아요. 오, 좋다. 방금 중간에 와! 그것도 또 쌍욕하는. 정말 또 새로운 어떤 지금 기타로 쌍욕하는 세계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메이킹으로 쭉 한번 빌드업 해볼게요. 자, 코러스까지 넣었네요. 네. 야, 이걸 팬더 앰프로 바꿔볼게요. 아, 이번에는 코러스는 빼고 기본 클린 한번 들어볼게요. 공간계 기본 클린입니다. 좋습니다. 유럽 사람인가 봐. 무섭게 쳐 기타를. 무서워. 자, 공간계 넣고 조일리스 조일리스. 클린트에서 어떻게 봉인하고 있을까? 이런 걸 쳐야 되는데. 아, 레드락 한번. 레드락스. 좋습니다. 약간 뭐 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그 다른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나 이 스트랜드버그의 세계관 안에서 놓고 보자면
그 중에는 약간 블루지하다는 느낌. 네, 나름 블루지해요. 전혀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는 블루스의 경향이 아닙니다만 요 브랜드 내에서는 요 정도면은 가장 블루지한 계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 기타로는 페리퍼리의 센티언트 글로우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센티언트? 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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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센티언트 글로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역시 페리페리 장인 마토 씨의 또 어떻게 쳤다? 어마어마한 연주. 아니 도대체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고 카피하는 사람이고 진짜 참 대단하다 싶어요. 네. 아니, 전 만드는 사람 제일 신기해요.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하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뭐 다 신기합니다. 만드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그리고 실제로 만들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오리지널 젠트 곡들을 정마토 유튜브에 가시면은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다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저는 너무 곱지 않고 이렇게 좀 껄끄러운 게 그렇죠. 저 이제 절장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껄끄러운 기타에서 개껄기 또 쌍욕이 난무하는 약간 아 이거 굉장히 어감 장난 아니에요. 개껄기. 네, 네. 개인이 껄끄러운 기타. 네. 요게 스트랜드버그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톤이 따뜻하다는 느낌에서 따다톤이라고 들리겠습니다. 아, 네. 따다톤. 알겠습니다. 따다톤. 네. 어떻게 이게 세 글자로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풍성한 중점이 좀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특유의 어떤 그런 선명한 느낌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선명하고 풍성한 기타 선풍기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스트랜드버그 할 때 드립 생각하느라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오, 좋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리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76점 주셨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리성 16, 디자인 16에서 총점 75점입니다. 마토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리성 16, 디자인 18에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6.33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3명이서 사운드 점수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 한 명이라도 다른데 지금 오늘은 저희가 29, 29, 29로 셋 다 똑같은 점수가 나왔고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 점수는 1, 2점씩 올랐으나 근데 이제 가성비와 나머지 뭐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그만큼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달라에서 79점을 찍었었잖아요. 그게 사실 그 가격대 진짜 찍기 어려운 점수였고 오늘이 DR 티타늄은 76.33으로 약간은 이게 점수가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스트랜드보가 지금 기본적으로 70점대 중후반에 지금 주로 네.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딱 평균적인 스트랜드보가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우된 TR 티타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우된 플린입니다. 또 우리 플린이 하면은 또 우리 마토 씨와 무조건 함께 하는 기타죠. 네, 플리니 기타 다음 시간에 마토 씨와 함께 넥스루 모델 플리니 에디션 넥스루 모델 374만원짜리 또 멋진 또 쌍욕과도 같은 그런 연주로 요즘 기타로 기타로 욕하는 것이 저희가 재미 들리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플리니 에디션으로 계속해서 폭풍 같은 정마토의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